안녕하세요. 아토조입니다. 다음 영상은 보시는 원피스입니다. 소매는 새딘 소매고요. 그냥 약간 A라인 그 원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목하고 뒷목,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여기에 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패턴에서 따내셔야 될 겁니다. 3cm 정도로 보이고요. 가슴 둘레가 100 이상이신 분들은 3.5까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단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포인트가 여기가 박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1.5cm 핀턱이 들어가 있어요. 1cm로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거는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홀 깊이는 제가 조금 내릴 거고요. 소매가 지금 7부 정도, 여기 팔꿈치 둘레에서 요 정도 내려왔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길이는 그닥 많이 길지는 않고요. 장단지 최대 돌출점 덮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저는 100cm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원단은 지금 린넨 마 같거든요. 100% 마는 아닌 것 같고, 혼용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수는, 세 마는 있으셔야지 넉넉하실 것 같고, 지금 이 핀턱 때문에 이거 봉제하는 거는, 핀턱 하는 거는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앞뒤판 원형입니다. 원형 복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지금 뒷판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연필이라서 진하게 그리긴 했는데 다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일단 여기 진동 깊이를 제가 1cm만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슴 둘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진동 깊이 내리고 올리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본인 걸로 4분의 가슴 둘레 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 100 이상, 96cm 이상 되신 분들은 마이너스 얼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옷은 그닥 많이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크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표준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다고 느껴지시면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좀커 보이네요. 앞에가 많이 남아있네요. 자, 제가 3cm 내볼게요. 3cm. 뭐, 좀 크게 입고 싶으시면 4cm까지 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크네요. 여러분들은 4cm 내야지 그래도 편하게 입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큰것 같아요. 제가 3.5만, 저는 큰게 별로 싫어가지고 3.5만 내볼게요. 그렇게 하고, 자, 이거를 밑에까지 다 내세요. 27.5. 27.5cm. 하고, 자, 여기 품도 조금만 내겠습니다. 품을. 이게 조금 앞뒤 품도 그 플레어분 벌린 것처럼 조금 크네요.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를 뒤품을 2.5cm만 내보겠습니다. 얘를 많이 키워놔서 얘가 너무 작으면 라인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cm, 얘는 3.5cm. 자, 어깨 연장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제 어깨거든요. 여기 뒤쪽에 다트가 들어가 있는데 등이 굽으신 사람은 다트를 그냥 쓰시고요. 굽지 않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원피스에 비해서
지금 다트가 들어가도 괜찮아서 그냥 쓸게요. 자르지 않고 다트가 있으면 좋기는 해요. 옷 맞음새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어깨는 얘는 지금 딱 정육계거든요. 그래서 품만 조금 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근데 아주 안 내면 안 돼서 제가 1.5cm만 내볼게요. 근데 이 지금 모델이 어깨가 밑으로 내려온 어깨가 아니라 솟은 어깨라서 되게 반듯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깨가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어깨보다 약간 얘가 내져서 얘도 같이 내지면 좋으니까 내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내셔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목은 조금 파였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 자, 1.5cm만 제가 팔게요. 뒷목은 1cm.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죠? 자, 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 3cm. 여기 단 3cm 여기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길이는 제가 100cm만 해볼게요. 100cm면 지금 여기네요. 아, 너무 짧은가? 110cm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맨날 긴거 하다가 짧은 거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110cm.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에는 얘가 그냥 큰 A라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를, 네, 한 5cm 정도만 내도 될것 같거든요. 자, 5cm만 내볼게요. 혹시 가슴둘레가 크신 분들은 더 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5cm보다 더 내셔야 되면 재단할 때 여기를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샘플은 낸것 같진 않거든요. 그 샘플에서 보는 때그 디자인 읽기 할때 많은 것을, 메시지를, 많은 것을 되도록이면 가져오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식서 방의 앞 중심 쪽에 올이 틀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쭉 내려온 식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벌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옆선 쪽만 벌렸다는 얘기고, 저 정도로 크면 옷이 조금 크게 됐구나,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냥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옷이 좀 타이트하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다시 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옆에 0.7cm만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앞 트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지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래도 여기 선은 하나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얘도, 얘가 식서입니다. 얘가 나중에 수정이 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앞판 하겠습니다. 자, 앞판 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옆품을 3.5cm를 내고. 자, 27.5. 27.5cm. 이 자루 직각으로 그리면 이렇게 선 표시해서 그려야지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거의 90%는 틀려요, 이게. 자, 이렇게 하시고, 뒷판 옆선 재셔서 길이 똑같이 맞추세요. 27.2cm. 자, 60하고 27.2cm. 이렇게
연결하고 5cm 내주고 자 진동 깊이 1cm 내리시고 자 아픔 1.5cm 2cm 잠시만요 2.5cm네요 2.5 내겠습니다 자 어깨 1.5cm 내시고요 자 암홀 연결 자 두 번에 연결할게요 연결하시고 자, 옆선 하시고요 자, 여기 0.7cm 올리시고 1.5cm 내리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여기가 골선입니다. 식사 방향 그냥 지금 그리고 갈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옆목 1.5cm 파시고 자 아랫목은 약간의 V넥이거든요. 자 BP점 잡아볼게요. 자 26 잡으면 지금 BP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자 7cm 올리면 여기고요. 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네요. 자 2cm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목에서 제가 8.2cm 정도 내려왔습니다. BP점에서 9cm 올라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 3cm 그리시고 잠시만요 여기를 네 약간 제가 곡선을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약간 곡으로 보이네요 여기 3cm 자 여기 3cm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를 어디까지 팔 건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핀턱이 허리까지는 안 내려왔거든요. 지금 여기가 다트 2.5cm가 들어간 위치에 자, 여기가 지금 웨이스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트가 2.5cm 내려온 상태고 원래는 이 상태가 여기가 웨이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보다는 위로 올라왔어요. 이 핀턱분이 그래서 위로 조금 올리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단추가 생각보다 위에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단추를 네, 단추 생각하면 지금 웨이스트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 목이 조금 덜 파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자 이거를 자 웨이스트 라인에서 2.5cm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거의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거의 닿거나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거나 조금 이쪽으로 갔거나 그 정도거든요. 얘가 지금 이 센치가 있어서 1cm 같거든요. 센치를 맞춰야겠네요. 자 12cm 볼게요. 여기서 12 보면 자 위로 올리면 어깨에서 딱 맞네요. 자, 13cm 갈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cm 간격으로 핀턱 1.5는 아닌 것 같아요. 1cm 이거 핀턱도 제가 참 전에 해드린다고 했는데 맨날 못 해드려서 자, 여기 그래서 1cm 핀턱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랑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이 옷에 이게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봉제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거 이거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이게
작다가 크다가 그러면, 물론 저도 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비기 싫거든요. 근데 조금의 0.12 차이는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0.12 차이 나는 거 보통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게 이제 관건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주머니는 허리둘레선에서 자, 제가 3cm만 내릴게요. 이렇게 하고 15cm. 그리고 1.5cm 올라가서 쭉 1.5cm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 그 주머니를 심포켓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동영상 찍을 때 심포켓은 안 할까 봐요. 안 찍을까 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식사 방향 그렸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매. 이거를 재서 소매에 그리겠습니다. 자, 24.3cm. 그다음에 24.8cm네요. 뒷판은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앞뒷판이. 하시고 그다음에 소매는. 여기 패턴 올려드린 지가 꽤 돼서 지금 봉제할 것도 몇개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24.8, 24.3. 자, 하면은, 자, 1cm, 0.1 제가 띵거먹을게요. 자, 49cm네요. 49를 3으로 나누겠습니다. 49, 자, 나누기 3. 자, 16.3입니다. 16.3cm. 16.3cm. 자, 얘가 앞판, 여기 뒷판입니다. 자, 뒷판이 24.8cm. 이거 패턴 주문하실 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주문하시면 제가 한글로 써드리거든요. 혹시 모르실까봐. 자, 앞판은 24.3cm.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자, 예, 그리시고, 앞판, 뒷판 5cm, 앞판 5.5, 뒷판 3cm. 자, 얘랑 연결하시고, 얘랑 연결하시고. 자, 소매 길이는, 자, 58cm에서 제가 잘라낼게요. 안 그러면 그냥 재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12cm. 12cm 너무 좀 길은가? 16 정도 잘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제가 12를 자를게요. 이게 생각보다 짧을 때가 있더라고요. 12 잘랐습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소매 부리는 여기는 너무 작으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30.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거지. 자, 28 볼게요. 28. 자, 옆선하고 연결하시고, 얘도 옆선하고 연결.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연결하세요. 방향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커팅 라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안 까먹고 그래야지. 그런데 가끔가다 하도 많이 찍으니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 앞판 커팅 라인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자를 거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단추는 3개에서 4개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가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뒷판입니다. 밑단. 자, 여기는 제가 나중에 채울게요. 그것도.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거 자르시고, 이렇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꼭 자르시고. 되셨죠? 네,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거는 네, 맛수는 맛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